기괴함, 그리고 유쾌함. 크리스마스의 악몽부터 가위손까지. 팀버튼 감독의 작품은 독특합니다. 판타지와 호러가 뒤섞인 몽환적인 분위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죠. 기괴한 외모의 등장인물, 유쾌하게 비틀린 그만의 세계관은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이미지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감독 팀버튼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몽환적 기괴함의 아이콘이 되었는데요. 상식을 깨부수는 거장 팀버튼. 이번 화이트 큐브 전시는 팀버튼 특별전. 이번 화이트 큐브 전시는 팀버튼 특별전입니다. 유머와 공포, 언뜻 들으면 쉽게 어우러지기 힘든 별개의 영역과 같이 느껴지는데요. 팀버튼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대상 본연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순수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을 그려내 친구 같은 놀이의 대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팀버튼의 세계관에 매료된 것은 바로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기괴한 즐거움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지한 분위기에서 장난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카니발레스크는 팀버튼 작품의 가장 상징적인 테마로 유머와 공포를 동시에 느끼도록 만드는데요. 특히 광대는 코미디와 호러가 섞인 팀버튼 작품 특유의 이중적인 테마를 잘 보여줍니다. 이 공간에는 검은 빛으로 철갑된 블랙라이트 조명 아래 회전목마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팀버튼에게 자주 모티브가 되는 서커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모습입니다. 벽에는 여러 괴물의 모습을 본뜬 야광 캐릭터가 한가득 칠해져 있어 사후 세계의 놀이공원에 온 느낌을 주기도 하죠. 가운데 비치된 회전목마는 원반 가장자리에 줄이어 박혀있는 눈, 플라즈마볼과 그 위에 얹힌 머리카락이 인상적인데요. 팀버튼이 1988년에 제작한 영화 비틀주스의 주인공 비틀주스가 쓰고 등장하는 회전목마 모자를 연상시킵니다. 비틀주스는 사악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캐릭터로 짓궂은 장난을 일삼아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는 유령이죠. 전시를 둘러보다 보면 오싹함에 몸이 움츠러들다가도 신기하고 독특한 캐릭터에 계속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팀버튼의 작품을 통해 어릴 적 놀이공원에 놀러갔던 추억을 떠올리며 전시를 감상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팀버튼이 어린 시절 그린 습작부터 서울 전시에서만 최초로 공개하는 미공개작 약 150점까지 총 50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 생애에 걸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만큼 팀버튼의 연대기를 알고 가면 더욱더 깊은 감상을 할 수 있죠.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감독의 유명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팀버튼의 작품 인생 자체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시에서는 팀버튼의 주요 프로젝트와 별개로 그의 개인적인 작품 활동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작품은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라는 작품입니다. 팀버튼이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일할 당시 할로윈 시즌을 기념해 기획했던 애니메이션이죠. 도시 외곽에 사는 소년이 신기한 생물체로 가득한 세계를 발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비록 프로젝트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유년의 순수함을 간직한 소년이 우스꽝스러운 형상을 한 생물체들과 교감하는 모습이 팀버튼만의 세계관을 보여주죠. 훗날 팀버튼 영화의 테마를 관통하는 나침반과 같은 작품입니다. 팀버튼은 미국의 공포영화 스타 빈센트 프라이스를 우상으로 삼고 만화가 닥터 수스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캐릭터를 그려내는 등 다양한 대상에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빈센트는 팀버튼의 첫 단편 애니메이션 빈센트의 모티브이자 직접 내레이션을 맡기도 했습니다. 빈센트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자신이 어둡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환상에 갇혀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를 갖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인물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인물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새롭게 해석하는 팀버튼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죠. 팀버튼은 평소 일상에서도 영감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전시에서는 스케치북, 호텔 노트지, 식당 냅킨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재에 그려진 팀버튼의 스케치들을 만나볼 수 있죠. 일상에서도 자신의 작품에 진심을 다하는 팀버튼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전시를 둘러보면서 직접 팀버튼이 되어 나만의 캐릭터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가위손, 유령신부, 크리스마스의 악몽, 팀버튼의 대표작들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특히 가위손은 팀버튼이 고립과 단절이라는 주제에 대해 그림을 그리다가 탄생한 작품이기도 하죠. 팀버튼의 캐릭터들은 어딘가 독특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지만 오히려 따뜻한 마음과 인간성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특히 흔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그려지는 괴물 캐릭터에 깊은 애정을 느꼈죠. 괴물들은 주위 인간들보다 훨씬 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였는데요. 팀버튼의 작품 안에서 괴물들은 낯선 세계 속 신기한 존재들이지만 각기 다른 서사를 바탕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끼게 합니다. 팀버튼의 단편 애니메이션 스테인보이입니다. 스테인은
얼룩을 뜻하는 말로 언뜻 보면 귀엽지만 접하는 곳마다 얼룩이 퍼지는 기형적 인간으로 등장하는데요.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낙인 찍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결말을 통해 비극성을 강조했죠. 벽을 돌아가면 별도의 공간에서 상영되는 돌소년의 우울한 죽음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로봇소년, 눈에 못이 박힌 소년과 같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다양한 아이들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미국의 인기 만화가 닥터수스의 영향을 받았죠. 팀버튼은 고립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 어른들에게도 소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양 옆에는 스테인보이와 펭귄보이가 짙게 그림자를 들이운 채 마주 앉아 있는데요.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외된 이들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